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.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지금 다른 그 두 식품의 비교 리뷰를 한 상태예요. 그리고 이제 입가심 차원에서 마실 걸 찾아보다가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. 원래 그 빙그레의 그 바나나 맛 우유, 그 우리 뚱빠 있죠? 그 중국에서도 봤던 그 뚱빠. 네. 그리고 자, 또 다른 뚱빠가 있어요. 네, 뚱빠가 또 있어. 바닐라 맛 우유. 근데 이제 그 토피넛 바나나도 있었고, 그 뭐냐 라이트 바나나도 있었고, 딸기도 있었죠. 개인적으로 저는 라이트 별로 안 좋아해요. 라이트 별로 안 좋아하고, 근데 제가 바닐라 맛은 아직 마셔본 적이 없어서 한번 이 기회에 이 두 가지 맛만 한번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. 자, 일단은 제 경험에 의하면 이 바나나 맛이 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래서 바닐라를 먼저 한번 마셔보도록 할 거예요. 응? 오, 이거 바닐라 아이스크림 녹인 맛. 아, 이거 큰일 났다. 나 취향이 저격인데 이거. 그러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초코보다 바닐라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은. 자, 물을 헹궈 봤어요. 그 지금 광동의 삼다수도 지금 카카오 브랜드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지금 약간 포장이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궁금해서 삼다수 사봤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원조 뚱빠를 한번. 역시 진한 바나나 시럽향. 그 바나나 우유, 사실 근데 바나나는 원래 그 우리 그 바나나 갈아서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얗죠? 다만 이제 이 바나나 맛 우유에는 약간 색소가 들어간다는 거. 근데 이제 바닐라 맛 우유에 바닐라 추출물이 들어갔고요, 합성 향료가 들어갔고, 근데 이제 색소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바닐라 추출물 있고, 그리고 이 뚱빠에는 인도산 바나나의 농축과즙이 있네요. 네, 농축과즙이 있다는 거. 네. 근데 여기도 바닐라 향이 들어가는구나. 네, 이거 바닐라 향 다시 먹어볼게요. 그 빙그레가 아이스크림도 이제 막 만들다 보니까 그 빙그레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무슨 상품이 있는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, 하여간 그 빙그레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딱 그걸 딱 녹인 그 느낌 같아요. 거기에다 이제 우유를 조금 더 탄 거, 딱 바닐라 아이스크림 녹이고 우유를 더 탄 거 같은 느낌. 네, 향 자체는 바나나가 세요. 향 자체는 바나나가 센데, 제가 바닐라를 너무 좋아하니까, 근데 이거 취향 괜찮다. 나 어느 게 더 낫다고 뭘 못하겠어요. 오늘 이거 영상은 무편집으로 올라갈 건데, 네. 와,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무편집이면.
네, 그러면 빨리 결단 드릴게요. 향은 이 바나나가 세요. 근데 이 바닐라도 향이 좋아요. 그리고 그 물론 저도 바나나 맛 바나나를 좋아하긴 해요. 바나나를 좋아하긴 하는데 향 자체는 이게 강한데 문제는 제가 바닐라를 좋아해요.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있으면 아주 그냥 죽거든요. 아 물론 그 구슬 아이스크림은 그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닐라 초코 다 들어간 바나나 스플릿이에요. 제일 좋아하는 거. 그러니까 결론 두 맛을 섞으면 더 맛있다. 하지만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이 바닐라 맛이 조금 더 땡기는 것 같아요. 뭐 물론 마트에 이거밖에 안 팔면 이걸 마시겠지만요. 그래서 그 오늘 제 오늘 이 두 가지 맛 대결은 그 바닐라 맛 승리로 자 오늘 결정내리도록 하겠어요. 자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